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증시 반등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사실은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경제 부담이 다시 한번 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리스크 부분,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어떤 경기 둔화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중국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이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그 최근 7월 지표를 보면서 조금은 더 현실화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달 지표 자체가 중국이 각종 경기 부양도 사실은 실시를 했기 때문에 7월 지표부터는 뭔가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7월 경제 지표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사실상에 보면 큰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올해 중국 성장률에 대해 기대감 자체를 분명히 좀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하반기 경기 흐름 자체가 이러한 그 평균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상당히 밑돌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여전히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치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경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제 중진국 함정 리스크에 뭔가 빠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 이러한 것들이 좀 증폭이 된다라고 좀할수 있고요. 저희가 2000년대부터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뭐 그때 아시겠지만 고도 성장기 뭐 거의 10%두 자릿대 이상의 성장률을 좀 기록하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소위 이제 성장률 단계가 좀한 단계 레벨되는 그래서 한 자리 후반대 정도의 성장률 쪽으로 이제 좀 내려왔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성장률이 한 단계 더욱 이제 레벨 다운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경제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초입의 어떤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1인당 GDP하고 중국 1인당 GDP를 그려놨지만 항상 뭐 이게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한 번씩의 어떤 충격 자체는 사실은 좀뭐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더구나 중국이 그 고령화 사회라는 그러니까 인구 사이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장의 좀 잠재력 이러한 것들이 떨어질 시점이 왔다라는 부분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중진국 함정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의 성장에 대한 동력, 이러한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그 내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화면상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GDP상 지출별 성장 기여도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자체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종 소비,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기여도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1년 이후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보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어떤 성장의 동력 자체는 사실은 내수 쪽에서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한 전환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큰 장애물에 걸려서 제대로 그 발의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공동부유라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경제 아젠다를 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함께 잘 살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수 부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소득을 이제 분배를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수라든지 소비 경기를 이제 어떤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자체가 효과를 전혀 지금 중국이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러한 내수의 어떤 성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산업의 전환 과정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순탄치 않다라는 부분 자체를 하나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국영재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것이 과잉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촉발을 하긴 했지만 한편에서 보면 중국의 어떠한 성장 잠재력을 이제 폭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들어와서 2010년대에는 중국이 이제 소비와 관련된 뭐 이러한 쪽에 부양을 이제 강화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일단은 조금 이제 반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었고요. 뭐그 과정 속에 우리가 수혜를 본 것도 있죠. 자동차나 화장품 이러한 것들이 대중 수출 자체가 그 당시 보게 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어떤 산업, 뭐 이러한 전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봤던 부분들인데 그 후에 이제 중국이 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산업 사이클, 그러니까 뭐 IT라든지 뭐 이러한 쪽의 어떤 신사이클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중국도 이제 그러한 경로로 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대감이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그것의 흐름 자체가 뭔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부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공동부유라는 빅테크 규제라는 부분도 뭐 한편에 있긴 하지만 또 미중 갈등, 패권 갈등 속에서 결국 중국이 과거처럼 어떤 보조금 정책만으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성장하는 것들이 한계에 좀온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뭐 돈만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산업 전환이라는 부분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신조어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대표적인 보여주는 게 결국 GDP 상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그 소비 비중이 전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40%대도 이제 GDP도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 비중 자체가 GDP 한 70%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아직 조금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소비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 그 조금 더 성장의 어떤 심 이러한 것들이 가는 데 있어서 좀 한계를 좀 부딪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에 보게 되면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 부분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국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자체가 결국 이제 성장 자체가 좀 빠르게 반등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앞서 말한 내수 부분의 어떤 정책의 한계, 이런 것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선 중국의 성장의 어떤 모습들 자체가 더욱 좀 악화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앞서 뭐 IT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재편이 잘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조업 비중이 올라가고 3차 산업 비중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선진국하면 3차 비중 자체가 올라가고 오히려 제조업 비중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산업의 전환 이러한 것들이 순탄치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그동안 어떤 성장 전략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돈을 이제 빌려다 써서 그것을 갖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대규모 생산을 하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전략이었는데 그것이 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이제 기업의 부채 규모, 이러한 것들이 워낙 지금 GDP 대비 한160% 정도 차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빚을 내서 뭔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자체, 오히려 빚을 좀 줄여야 된다는 지금 어떠한 그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들도 중국이 투자를 더 이상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 모멘텀 또 성장 수준 자체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아직 정책의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이제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 속에서 이전처럼 중국이 이제 순탄치 않은 전환 과정을 갖고 있다. 그것이 한편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경제 규모 사이즈 자체가 워낙 이전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향성을 돌린다는 것이 이제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 자체가 그러한 어떤 전환 과정 속에서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중국의 지금 성장 이러한 것들의 우려를 사실은 좀 키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좀 완화할 뜻을 비웠다가 다시 이제 그게 오히려 또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최근의 모습들 자체는 어떤 성장보다는 자꾸 안정 쪽 가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사실은 정책의 방향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도 하반기 중국 경기에 대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을 좀 키우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달에 중국 정치국 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기본적인 기조 자체는 온중 구진이라고 해서 안정 속에 이제 진전이라는 어떤 기조를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진전은 없고 안정만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다라는 부분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월 정치국회의와 7월 정치국회의의 내용을 비교해보면은, 4월달만 해도 뭐 성장정책, 또 고용시장 확대, 뭐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뭔가 조금 이제 성장의 모멘텀을 좀 키우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 7월 정치국회의에 와서는 결국 그 안정 쪽의 모습들을 조금은 더 강화시키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대표적으로 고용을 보게 되면 고용 안정화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안정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 또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주택의 어떤 시장의 성장보다는 이것 역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사실은 추구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 이러한 것들이 뭐 성장 어떤 주도보다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보면은 안정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중국 경기에 어려움을 좀 겪고 하는 부분들은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경기 회복에 좀 방해를 주고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성장을 조금 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특히 최근에는 뭐 하이난 이러한 쪽의 코로나 방역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재봉쇄하는 이러한 분위기. 결국 여름철에 관광지 자체를 봉쇄한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이제 경제 정상화 자체에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 일간으로 발표되는 경제 활동 지수 자체가 이전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후유증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저희 회사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강조했던 게 중국의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저희 모습을 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고용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가지고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각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각국 경제, 특히 이제 선진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방어하는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의 실업률, 특히 이제 대도시 실업률 자체는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어떤 실업률 지표를 보게 되면 6.9%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통계 작성 이후 아무래도 최고치인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이렇게 도시 쪽에 실업률이 안 좋냐라는 부분 뭐 코로나 봉쇄 영향도 있긴 하지만 결국 중국이 빅테크를 하면서 뭐 IT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IT 쪽에 신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자리 자체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쪽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뒤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이제 건설 노동자 자체의 취업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 실업률 자체를 좀 올리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는 이유 자체는 이게 뭐 앞서 강조드렸던 소비 경기와도 분명히 연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용 자체가 좋아야 이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로 저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의 지금 일자리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은 뭐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난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용 일자리 증가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이제 흔들리는 또 수준 자체도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중국도 일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조업보다는 당연히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의 지금 서비스 일자리를 보게 되면 작년 올해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일자리
증가폭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졸 취업자라든지 또 뭐 고졸 취업자라든지 이러한 쪽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자체가 서비스 시장인데 이 부분 시장 자체가 정체가 돼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용시장도 흔들리게 하고 소비 경기도 안 좋고 중국 경기도 안 좋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아까 이제 산업적인 전환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산업을 전환을 주도할 게 아무래도 IT 업종인데 그 IT 업종의 일자리들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조금 개선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2016년, 17년 뭐 이 정도 수준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상당히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2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규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일자리 IT 쪽에서도 신규 일자리 자체가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증가폭 자체가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 산업 전환 자체도 뭔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어떤 중요한 시그널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고 있는 지도 자체 또 오렌지색으로 지금 표현된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상환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어떤 대출자들의 그 거부 운동이 일어난 지역들을 쭉 표시한 겁니다. 중국 내에서 이렇게 뭔가 시위라든지 또 정부 정책에 반한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빈발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중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정말 좋지 않구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단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 상으로 보게 되면 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거래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거래 절벽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된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개선될 조짐 자체도 역시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미분양 뭐 이런 물건이 많아지면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지금 완공 이후에 주택 면적 자체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주택을 살려고 하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소위 이제 헝다와 같은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 증가율 자체도 뭐 마이너스로 전환하기 뭐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에 대출을 안 해주는 건지 또는 뭐 집을 살 의지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대출을 안 받는 건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중국의 어떤 대출 시장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얼어붙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향후에도 중국의 어떤 대출 부동산 경기 자체가 빠르게 회복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 이제 도시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도시화율 자체가 이제 급속하게 되면서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집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중국의 도시화율을 보게 되면 뭐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증가 흐름 자체가 둔화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 확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진행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도시화가 안 된다라는 부분 자체도 부동산 경기 또 건설 경기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구 사이클. 뭐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하면서 인구 사이클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역시 지금 인구 사이클 앞서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체가 최근에 보면은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산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할 수 있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15세부터 60세 인구를 보게 되면 그 비중 자체가 이거는 또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2층 자체가 결국 이제 집을 이제 소유하는 또 앞으로도 살 계층들인데 이러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도 중국이 구조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없는 뭐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1년물 그 MLF 대출금리니까 중기 유동성 대출금리라고 해서 한 1년 이상의 어떤 그 대출 상품에 대해서 금리를 이제 내리는
전격적으로 좀 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서 아마 중국 정책금리도 아마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미중 간의 정책금리 역전이라는 어떤 그 가능성 속에서도 중국이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경기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관련 비중 자체가 전체 GDP에서 25에서 30%를 좀 더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경기 사이클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문제처럼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도 경험했지만 신용 불안 또 신용 위기로 사실은 이제 넘어갈 수밖에도 있는 그러한 이제 조금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제기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주택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비율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높다라고 하지만 소득 대비 한 30배 정도 되는데 중국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배 정도, 뭐 선전 같은 경우도 한 4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이제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동안 중국의 여러 가지 특성을 상황을 지켜올 수 있었는데 경기 자체가 만약 안 좋아진다, 소득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쪽의 과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식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주택가격 하락 또 이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부실 자체를 이제 촉발시킬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 건축업이나 부동산업에 앞으로 도래할 이제 회사체의 어떤 부실과도 이제 연관될 수 있으니까 제2의 헝다 사태가 당연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이제 부실과 관련돼서는 이제 가계 쪽에서의,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계 부채 규모 자체는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100%가 넘는 상황들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정말 중국이 뭔가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신용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경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국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경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부실 대출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것이, 소위 이제 모기지 관련 파생 상품의 부실을 확대시키면서 결국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번졌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소는 좀 저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의 또 다른 내관 자체는 사실은 지방 정부하고 민간 기업의 디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고 또 지방 정부의 각종 세수 자체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뭐 제2의 헝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간 기업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들 자체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부실이 온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 기업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60%라는 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의 어떤 부실을 좀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정부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지금 지방정부의 그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 GDP 대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뭐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방정부 자체만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특히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 규모 GDP 대비해서 보면은 한 30% 정도 되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GDP 정부 부채 규모 자체도 최근에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도 뭐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은행들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의 중간 기점에는 지방정부라는 어떤 그러한 내관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민간 기업의 부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과 같은 어떤 서브프라임과 같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중국도 이러한 부동산발 신용 리스크가 잠재있다. 다만 중국이 아직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외환보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뭐 이러한 작은 구멍 자체가 큰 구멍이 되듯이 이 부동산 경기의 어떤 침체 흐름 또 거기에 그 맞물려서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감정에 빠진다라고 하면 예상 밖에 또 다른 어떤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지금 뭐 제가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신성장이라는 부분, 신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전환에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잘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조금은 리스크를 좀 높이는 요인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경제가 2차 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예상보다는 이렇게 늘어나는 폭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뭐 중국에 본격적으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국의 지금 만 명당 중등 학생 수를 보게 되면 예상 밖으로 사실은 이게 늘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몇년 동안 사실은 좀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학생 수는 좀 늘고 있지만 이 중등 학생 수 자체가 결국은 더 늘어나줘야 소위 말해서 이제 인력, 고등 인력 자체가 상당 부분 있어야 뭔가 개발이라든지 투자,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국이 어떤 신산업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장애 요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미중 갈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그 소위 미국판 반도체 굴기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과학법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했고 또 인프라의 감축 법안을 통해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2차 전지 이러한 것들의 육성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조금은 기술 발전, 특히 이제 신산업 성장의 발전에서 조금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칩4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향력을 갈 거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하튼 중국이 뭐 내부적으로 어떤 그러한 성장의 동력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미국의 어떤 기술적인 압박에 의해서 어떤 성장의 속도 자체가 상당 부분 더딜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는 소위 말하는 어떤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부분 어떤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좀 평가를 좀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또 수출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하반 경직성은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정책 자체가 결국은 너무 실기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 자체는 중국의 어떤 경착륙 리스크 자체 현실화를 좀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또 거기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부분 자체는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0년 중후반 중국이 이제 소위 공급개혁이라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 증가율, 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성장률 자체가 한 단계 이제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업종 자체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던 시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가가 박스피에 갇혔던 이제 박스피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주가 자체가 완전히 갇혔던 어떤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3개월 연속 적자인 상황들이고, 이거는 90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8월 달에도 지금 적자를 좀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4개월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또다시 아마 중국에 대한 리스크, 또 중국의 어떤 이런 중진국 함정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로 좀 전이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잠재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만 사실은 무역 수지를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뭐 지품 문제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또 결려 있는 부분들이어서 향후에 어떤 대중국 수출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하고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흐름 자체를 저희가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와 단기적인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경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가 상당 부분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것들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중국 경기의 모습들 자체는 다소는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금은 주의하시면서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은 오늘 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이나 투자라든지 뭐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